네,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댓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올라와서 답변하는 영상입니다. 화면을 일시 정지하시고 질문 내용 먼저 확인해 주세요. 자, 질문에 나온 문장은 두 문장이지만 실제 물어본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오토파지란 무엇인가? 두 번째, 오토파지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세 번째,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려면 간헐적 단식을 해야 하는가? 네 번째, 다이어트 목적이 아닌 사람에게도 오토파지는 효과가 있는가? 자,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토파지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노화세포가 자기 자신을 먹고 다시 건강한 세포가 되는 현상입니다. 사람의 몸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건강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불순물이 쌓이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된 세포를 노화세포라고 합니다. 노화세포가 많아지면 몸이 점점 약해지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늙어가는 노화현상이에요. 그러면 노화되게 되면 몸이 약해지고 건강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선 최대한 억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몸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노화를 억제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이 세포 사멸과 세포 분열인데, 세포 사멸은 세포가 죽어서 없어지는 거고, 세포 분열은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화 세포는 사멸로 없애고 그 빈자리를 세포 분열로 만든 건강한 세포로 채워서 노화 세포의 수를 줄여서 노화를 막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이 이번 영상의 주제인 오토파지인데, 노화세포가 스스로를 분해해서 먹고 흡수한 다음에 그걸 재활용해서 다시 건강한 세포가 되는 현상이에요. 노화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바뀌기 때문에 노화를 막는 효과가 있죠. 자, 이두 가지 방법은 노화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바꾼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사람의 DNA에는 텔로미어라는 게 있는데, 이 텔로미어는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점점 짧아지게 되고, 텔로미어가 일정 길이 이상으로 짧아지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세포 분열을 무한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텔로미어라는 세포 분열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 텔로미어를 모두 써버리게 되면 세포 분열을 더 이상 할수 없는 거고, 그러면 새로운 세포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노화세포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이 늙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텔로미어를 아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오토파지예요. 자, 오토파지라는 거는 세포 분열을 하는 게 아니라 세포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세포 안에 있는 내용물만 분해 흡수한 다음에 이걸 재활용해서 건강한 세포로 바뀌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노화세포가 건강한 세포가 되지만 텔로미어에 손실이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직 젊어서 텔로미어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오토파지를 활성화하게 되면 텔로미어를 절약해서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나이를 많이 먹어서 텔로미어가 짧아진 사람은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면 노화세포를 건강하게 바꿔서 다시 젊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뭐 영원히 늙지 않는다거나 혹은 노인이 젊은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토파지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정확한 지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오토파지란 현상 자체는 1960년대에 발견되었고, 오토파지란 이름이 붙었지만 별로 유명하지 않다가 그 일본의 생물학자인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오토파지 연구로 2016년에 노벨상을 받으면서 갑자기 유명하게 된 거거든요. 이 유명해진 이유가 뭐 노벨상을 받은 노화 방지 방법, 뭐 젊어지는 방법 이런 이름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벨상을 받은 연구에서도 사람의 몸이 아닌 효모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어요. 근데 뭐 사람 몸에다 인체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실험 자체가 이상하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지표가 있는 건 아니라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영상 앞에서 설명한 오토파지 현상 자체를 생각해 보면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려면 간헐적 단식을 해야 하는가? 오토파지에 대한 정보를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알게 되신 분이 많다 보니까, 간헐적 단식을 해야만 오토파지가 활성화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간헐적 단식이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건 맞지만, 꼭 간헐적 단식을 해야만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오토파지 활성화는 간헐적 단식 자체보다는 식사량 조절과 관계가 깊어요. 자, 식사량을 3단계로 구분하면 필요한 양보다 많이 먹는 거, 필요한 만큼만 먹는 거, 부족하게 먹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양보다 많이 먹는 경우에는 몸의 영양소와 에너지가 넘쳐나는 상황이 되는데, 오토파지는 기본적으로 세포를 재활용하는 일종의 절약 반응이죠. 몸의 영양소가 에너지가 넘쳐난다면 굳이 절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세포를 재활용하는 오토파지는 억제가 되고, 노화세포를 죽이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사멸과 분열이 활성화가 됩니다. 반대로 음식을 부족하게 먹는다면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몸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소비 에너지를 줄이려고 합니다.
몸에 세포가 많다면 이 세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세포의 수를 줄이려고 하겠죠. 흔히 굶는 다이어트를 하면 근손실이 생기고 내장기관의 기능이 떨어져서 기초대사량이 저하된다라고 하는데, 근육과 내장기관을 구성하는 세포의 수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 현상을 이제 굶주림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오토파지 같은 경우에는 세포의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세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세포의 수를 줄이려는 굶주림 반응에서는 오토파지가 억제되고 세포를 죽이는 세포 사멸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토파지라는 거는 음식을 많이 먹는 상황과 부족하게 먹는 상황 모두에서 억제가 되고 적절하게 먹는 상황에서만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간헐적단식을 하면 오토파지가 활성화된다고 하던데, 롱가님은 음식 섭취가 부족하면 오토파지가 억제된다고 하시네요. 자, 우선 음식 섭취가 부족하면 오토파지가 억제되는 상황은 음식 섭취가 부족한 시간이 길어서 굶주림 반응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단식 시간이 있지만 24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굶주림 반응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은 목적이 단순히 굶는 게 아니라 식사 시간을 제한한다라는 방법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많이 먹고 있던 음식의 양을 적절한 양으로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을 활용해서 적절한 양의 식사를 한다면 오토파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도 적절한 양의 식사를 하기만 한다면 오토파지는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뭐 하루 세끼 식사를 하더라도 과식을 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비정제 음식으로 식사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이어트 목적이 아닌 사람에게도 오토파지는 효과적인가? 자, 영상 앞부분에서 말했던 것처럼 오토파지는 노화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효과를 발휘합니다. 정리하자면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면 텔로미어가 절약되기 때문에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토파지 효과는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비만, 저체중, 정상 체중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는 간헐적 단식이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과식이나 절식을 하지 않으면 오토파지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꼭 간헐적 단식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싸하죠?